김민수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공개합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의 오늘 키워드는 만병통치약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만병통치약 최근에 뭐 제약바이오나 마이크로바이옴이나 이런 이슈들이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지 아니면은 주식시장에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는 좋은 종목,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주셨을지 대표님 뭡니까? 네, 제약바이오를 얘기할 때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니까 약 파는 것 같네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일단 제약바이오 쪽에서 요즘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는 것 중에서 네. 마이크로바이옴이죠. 이쪽에 대한 재조명이 나오면서 나타나는 변화, 이 부분도 한 번쯤 체크해보자라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보고 싶고요. 근데 가장 큰 틀은 제약바이오가 오랜만에 움직인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고 있는 하나의 동력들. 그런데 제약바이오는 저희가 숱하게 당했습니다. 예, 종목들 네. 된다 하다가도 뭐 임상실험 실패나 또 여러 가지 어떤 부담되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많이 밀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강한 가운데 하나의 주축으로 봤었던 제약바이오도 네. 한 번쯤 이제 매수세가 돌아오면서 순환매가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최근에 부각받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인체 내에 있는 미생물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신약 개발이나 아니면 신약 개발을 병용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치료 방법, 특히 저희가 얘기하는 레드바이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만큼 인체의 치료나 질환을 어느 정도 어떤 가져가고 있다라는 쪽에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대표적인 흐름인데 왜 만병통치약이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네. 특히 인체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대사부터 그리고 또 효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미생물 이걸 다 개인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연구를 해서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시작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의 이력을 또 확인하면서 거기에 맞는 또 치료약들이 또 개인 개인마다 바뀔 수 있다라는 것들도 네. 하나의 변화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게 사실인데요. 최근에는 미국의 제약사 세레스트 퓨레틱스라고 하는 회사 이쪽에서 FDA 신약을 이제 승인받기 초읽기로 네.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약을 받게 되면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는 회사들도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쪽이 박테리아 감염 질환과 관련된 쪽에 한정돼 있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또 이어갈 수 있는 변화가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국내 업체들은 항암 쪽과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정부가 한 8년 동안 4천억 정도를 지원한다라는 부분들도 네. 앞으로 기대감을 키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결국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민수 대표님도 이런 관련된 섹터, 이 테마를 좀 봐야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전자 검사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이걸 뭐 뛰어넘으면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 막 파닥에 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종목들은 어떤 걸 좀 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두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둘 다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월봉상으로 보는 것과 네. 일봉상으로 보는 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일봉은 최근에 급하게 올라왔는데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아직 저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정도라고 하다 보니까 어떤 변화 요인에 대한 또 추세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한 종목이 CJ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과거에 천랩이었죠. 이 회사를 CJ 바이오사이언스가 인수를 하면서 회사가 그러니까 회사명이 CJ 쪽에서 인수하면서 바뀌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한국 바이오 협회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선도 기업으로 선정되는 다섯 개 회사 중에서 특히 CJ 바이오사이언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고바이오랩, 지노맨 네. 컴퍼니 나머지 두 회사는 비상장입니다. 그런 쪽에 기술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데 대한 청사진을 보여줬던 게 영국의 4D 파마라고 하는 회사 쪽에서 파이프라인 요거 개발하면 돈 되겠다라고 네. 하는 9종을 사와서 이 플랫폼과 함께 인수를 해서 앞으로 성과를 내겠다라는 입장들이 뚜렷한데 아쉬운 거는 아직 뭐 성과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 보게 되면 실망이 크지만 앞으로 시장의 변화에 대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성과가 나왔을 때에 대한 흐름들이 지금 최근에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특히 앞에 CJ가 붙다 보니까 네. 성과를 내기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CJ바이오사이언스 어제도 많이 올랐는데 일단은 뭐 체크를 좀 해보고요. 다음 종목은 또 어떤 거 보고 계세요? 두 번째 잠깐 말씀드렸던 고바이오랩입니다. 고바이오랩. 네. 일단 이 회사는 스마트홈 플랫폼을 또 활용한다고 합니다. 다 옴자가 붙었네요. 네, 그래서 네.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분석 기술을 갖고 있고 거기다가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어가고 있는 어떤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보니까 네. 그를 통해서 성과를 내기 딱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어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네.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눈길이 끄는 게 KBLP 001 같은 경우도 지금 경구로 투여가 되고요. 여기서 염증에 대한 반응을 개선한다라는 쪽에서 건선 아토피 피부염 이쪽에 대한 쪽에 성과를 내고 있어서 벌써 임상실험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KBLP 007 같은 경우도 지금 궤양성 대장염을 타겟으로 하는 또 파이프라인인데 이쪽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의 바탕을 통해서 아 그냥 마이크로바이옴이 막연한 게 아니구나 성과를 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고바이오랩과 CJ 바이오사이언스 어제 오늘 뭐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고 관심을 많이 받는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종목들 두 개를 김민수 대표님과 체크해봤고요. 자 저희가 이 만병통치약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키워드 김진경 본부장님께도 공유를 해드렸죠. 함께 보셨는데. 그렇다면은 김진경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바이오 인프라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비임상 그리고 임상 시험을 위탁을 받아서 시험 결과를 전달하는 CRO 업체로 알려져 네. 있는데요. 이미 지난 2012년도에 WHO가 실시했었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자격 검증을 위한 사전 심사를 통과를 했던 업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바이오 인프라가 하고 있는 이 생동성 시험 사업에 대해서 의뢰가 더욱더 증가를 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이제 식약청의 경우가 이 생동성 시험 의무를 더욱더 확대를 하자라는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이제 계획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생동성 시험을 수행하지 않으면은 해당 복제약의 약가는 오리지널 약가에 비해서 한 38.69% 가량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제약사 입장에서는 현행 약가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바로 생동성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동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성장 동력은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바이오 인프라의 경우가 2021년 식약처에서 이제 국내 생동성 시험 승인 건수 기준으로 이 시장 점유 1위를 차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종근당이라든지 유한양행이라든지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렇게 국내에서 내놓으라는 이제 제약사들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바로 이 생동성 시험 건수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실적 모멘텀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인프라의 경우가 최근에 바닷가에서 거래량이 나오면서 서서히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상장 이후에 한 번도 주가가 오르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거래량까지 동반하면서 오히려 반등을 좀 강하게 좀 시도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이평선의 경우도 어느 정도 추세적인 흐름으로 좀 자리를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좀 들썩들썩하고 있는 만큼 조금은 가격적인 면에서 부담 없는 종목을 찾아보고 싶으시다 하신다면 바이오 인프라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